진짜. 안녕하세요. 강원도 소녀 나홍주 인사드려요. 아유, 사람은 웃을 때 많이 웃네요. 아니, 진짜 저 보러 왔어요? 네. 아유, 진짜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요.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네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올릴게요. 미운 사랑 어때요? 예. 괜찮지요? 예. 네, 그럼 미운 사랑 한 곡 올릴게요. 이거 불 좀 꺼주세요. 좀 섹시하게 부르려고요. 아니 누가 아니 판타스틱 저희 수속 가수가 있거든요. 전속 가수가. 근데 가수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미미 인형 닮았다고. 아니 미미 인형 닮았어요? 아유, 반응이 너무 심장네. 그럼 못난 인형 닮았어요? 네. 아, 못난 인형 닮았구나. 못난 인형 닮았으니까 소리가 제일 크네. 그러면 미운 사람 준비됐으면 유지! 아우, 큐는 잘 알아듣네. 다시 한번 유지! 큐! 가봅시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네, 네. 괜찮지요? 네. 노래 들을만 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뭐, 아, 뭐 벌써 이런 걸 주냐고 안 주셔도 되는데. 아, 감사해요. 에? 3579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곰돌이 푸우같이 생긴 게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아, 울산부터 여기까지 하시고. 아, 오빠. 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덕에서 왔어요? 누구 보러 온 거예요? 다 보러 온 거예요? 아, 감사.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있구나. 퇴! 그럼 가서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잘생기셔가지고. 잘생기셔가지고. 아유, 오빠, 그래도 감사해요. 네. 근데 오빠 혹시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군사나가요? 아유, 뭔 놈의 요즘 아주 군사나가 유행이 돼가지고. 군사나가 한번 한 곡 더 해도 돼요? 원래 팔굽혀마님이 부른 거랑 또 저가 부르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군사나가 한 곡 올려도 괜찮겠지요? 네, 그러면 군사나가 MR로 된 거 왜 이래요? 아우, 생긴 거 보니까 아주 깜짝깜짝 놀라겠다, 진짜. 저희 식구들 생긴 거 진짜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저희 집에서 제가 마스코트예요, 얼굴로. 그러면 군사나가 빠르게 한 곡 올라갑니다. 오빠를 위해서 불러드릴게요. 차렷! 경례!
아니 원래 사무치고라 하던데. 그래도 그 용돈 받았으니까 그 집 안 가고 해드려야죠. 아유 너 잘생긴 오빠는 어디서 왔어요? 포항에서 왔어요? 아유 오빠지면 코달때 잤네요. 아유. 아니 노래는 괜찮게 했나봐요. 그래도 저한테 신청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요? 예? 오빠 신청 안 했어요? 오빠 뭔 노래 듣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서요? 알겠어요. 그것도 한번 해드려야죠. 아 마음밖에 한 장밖에 안 듣는데 아주 생색 더럽게 내네요. 아 진짜 그래도 감사해 해드려야죠. 그럼 예? 아 맞다 세 장 줬구나. 아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해드려야 되나? 예? 아 돈대로 가는 거예요? 아 당장 이 새끼가 돈대로 가라 해가지고. 아니 오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니 3만짜리부터 먼저 해줘야 돼가지고. 아 진짜 아주 나쁜 새끼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오빠를 위해서 또 불러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수욕장 오면 뭐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러는 거지요. 그쵸? 아니 그치요? 예. 왜 이리 여긴 힘이 없어요? 아,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 거 엄마들 노래 안 불러줘서 그래요? 별 반응이 없네. 남자 노래겠다. 여기서 한 곡 주세요. 차려 가봅시다. 경매 가지고 아니 제주도가 해외 아니에요? 에? 여권 가져갔냐고? 아 여권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배 타고 가면 뭐 한국이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해외지요, 그렇죠? 제가 시차 정황이 좀 덜 돼가지고 그래도 오빠 용돈 주셨으니까 그 집 앞 한 곡 더 나갈게요. 알겠죠? 박수 치면서 호응 좀 해줘요. 차렷!
그러면 장모님 쳐보여 드리려고요.
아니 아버지가 신나게 해주라니까. 근데 좀 동네 유지신가 봐요. 좀 잘 나가시나 봐요. 아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뭐 천천히 하면 되죠 뭐. 아, 뒤에서 나가래요. 뒤에서 나가래요? 네. 아, 말 잘 들어야 돼요. 당장 안 들으면 집에 와서 두드려 맞아요. 정구치 좀 치세요. 차 어디 갔어요? 아,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쵸? 아,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아이고. 예.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혼난다. 혼난다고요? 아니, 먹고 사는 게 뭐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네. 아, 열심히 하려는데. 왜 때려요, 진짜. 그러면은, 손마야 선생님이란 노래로 장구 한번 올릴게요. 괜찮죠? 네. 네. 장구 열심히 치라고. 박수하고 함성!
이 30분만이 나오시 차례인가 보다. 근데 저 지금까지 어떻게 좀 노래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장구도 잘 친 것 같아요? 네. 노래는 좀 괜찮게 하니까 제가 혹시 내년에 음반 내 갖고 오면 하나씩 사주실 분들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빈지개요? 그래 한번 빈지개 한번 접으세요. 제가 이거는 지금 처음 시도한 건데 그래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일게요. 어르신들 있으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한번 쳐보여 드리려고. 그러면 빈지개 준비됐으면 북 한번 올라갑니다. 차렷! 경례! 여쭤봐도 돼요? 혹시 배 안 고프세요? 배고파요.
아, 저희 집에 사실 누룽밥 있는데, 누룽밥. 아니, 아까 CD 사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아, 누룽지는 하나 5,000원이고, 어, 세 개는 10,000원인데, 제가 한 바퀴 돌리고 가도 괜찮아요? 아니, 누룽지 먹고 물 먹으면 금방 배불러요. 제가 배고플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부모님,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강원도 소녀 나공주였습니다. 차렷! 경례! 즐거운 저녁 시간 되셔요.